KBS 이사 누가 선임됐습니까? 주변에 조력받지 마시고 기억나는 대로 답해주세요. 그 알고 계신데 제 기억력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네 기억력을 확인하는 거는... 거예요. 심의를 제대로 했으면 기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움 주지 마십시오. 그 부분은 그냥 확인해 주시죠. 그걸 말씀하셔서 오해를 풀어주세요. 아니 그걸 제가 기억 안 나시죠? 정확히 사람을 다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정확히 심의를 한 게 되고 못 하면은 안 한 게 됩니까? 그게 그렇죠. 어떤 인과관계가 있고 어떤 과거에는 그래서 관련성이 있어서 그런 식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MBC 방문진은 일주일에 걸쳐서 면접을 하고 KBS는 3주에 걸쳐서 면접을 합니다. 그리고 위원들이 사전 협의를 합니다.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당일 의결 시간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? 그 뭐 다시 한번 묻습니다. KBS 이사 누가 선임됐습니까? 예. 제가 잘 듣고 있으니까 언성 안 높이셔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톤 조절은 제가 합니다. 예, 그 건방 떨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알겠고요. 저기 필요해서 2018년도 2024년도에는 필요시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는 안 했습니다. 면접을. 2018년도에 안 했다고요? 2021년도에는 반드시 하겠다라고 의결이 되어서 그때는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국민 면접이 그러니까 질문에 답하시라고요. KBS 이사 누구를 선임했는지 기억하시냐고요. 자료 보지 말고 기억에 의존해서 답해 보십시오. 그 부분은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가 않아 보입니다. 기존 KBS 이사 중에서 누굴 유임시켰습니까? 하시겠다라는 건데 그게 제가 아니 전체 회의 내용은 제가,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기억할 수 있는 내용도 모른다고 하고 이 자리는 제 기억력 테스트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기억력 테스트하는 자리입니다. 노정면 의원님 잠시만